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포린폴리시와 평화기금은 매년 취약국가지수를 발표하여 국가의 위기 정도와 국가로서의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국가의 멸망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취약국가지수는 평가에 있어 4가지 지표에 12개 세부 항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응집력 지표는 치안 유지, 지도층 파벌, 집단 간 갈등의 3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됐습니다. 이어 경제지표는 경제쇠퇴, 불균형발전, 인지유출로 구분되었고 정치지표는 국가정당성, 공공서비스, 인권과 법치로 구성됐습니다. 끝으로 사회지표는 인구압박, 난민과 국내 실향민, 외세간섭이 기준이었습니다. 2021년 포린폴리시와 평화기금은 179개국을 대상으로 이런 기준을 적용해 최종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국가지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국가의 존립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말미에는 각 지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짐바브웨입니다. 2021년 발표된 짐바브웨의 취약국가지수는 99.1로 확인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집력 지표에서는 치안유지 8.6, 지도층 파벌 10.0, 집단간 갈등 6.1이었고 경제지표는 경제쇠퇴 9.4, 불균형발전 7.7, 인재유출 7.1이었습니다. 이어 정치지표는 국가정당성 8.8, 공공서비스 9.0, 인권과 법치는 8.0이었고 사회지표에서는 인구압박 9.3, 난민과 국내 실향민 8.2, 외세간섭은 6.9였습니다.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처참하지만 그중 평가에서 지도층 파벌이 10.0으로 가장 부정적이었는데 짐바브웨는 1980년부터 무가베가 장기 집권을 이어가다 2017년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된 바 있습니다. 허나 이어 집권하고 있는 음낭 가과 대통령도 폭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권과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고 친대통령파의 대법원장 퇴임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 지도층 간의 파벌을 비롯한 갈등이 쉽게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습니다. 9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2021년 기준 아프가니스탄의 취약국가지수는 102.1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응집력 지표에서 치안유지 10.0, 지도층 파벌 8.6, 집단간 갈등은 7.2였고 경제지표에서는 경제쇠퇴 9.2, 불균형발전 8.1, 인재유출은 7.0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지표는 국가정당성 8.7, 공공서비스 9.8, 인권과 법치 7.4였고 끝으로 사회지표는 인구압박 9.0, 난민과 국내 실향민 8.8, 외세 간섭은 8.3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발표된 평가는 2020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의 2020년과 2021년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탈레반으로 정권이 교체된 데다 이후 해외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만 봐도 전반적으로 최악으로 평가받았던 12개 항목 중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인재유출, 인권과 법치는 정권 교체 이후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탑10에 포함됐지만 2022년 평가는 더욱 상위에 위치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8위는 수단입니다. 수단의 2021년 취약국가지수는 105.2로 나타났습니다. 수단은 응집력 지표에서 치안유지 8.1, 지도층 파벌 9.1, 집단간 갈등은 9.5의 평가를 받았고 경제지표에서는 경제쇠퇴 9.1, 불균형발전 8.3, 인재유출은 7.7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정치지표의 국가정당성은 8.8, 공공서비스 8.8, 인권과 법치는 8.6이었고 사회지표에서는 인구압박 9.1, 난민과 국내 실향민 9.4, 외세간섭은 8.7로 확인됐습니다. 수단은 평가 항목 중 집단간 갈등이 9.5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집단간 갈등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 여부, 집단간 종교와 인종 등으로 인한 갈등, 기타 사회 내 폭력 여부 등을 기준으로 두고 평가가 이뤄진 항목입니다. 수단은 잘 알려진 것처럼 민족 간 심각한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던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내부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구금하거나 고문하고 언론에 대한 탄압도 빈번해 국제적으로 항의를 받기도 한 국가입니다. 7위는 차드입니다. 2021년 기준 차드의 취약국가지수는 105.8로 조사됐습니다. 차드는 응집력 지표에서 치안유지 8.9, 지도층 파벌 9.5, 집단간 갈등 8.0이었고 경제지표에서는 경제쇠퇴 8.6, 불균형발전 8.7, 인재유출은 7.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치지표에서는 국가정당성이 9.4, 공공서비스 9.8, 인권과 법치는 8.2였고 끝으로 사회지표에서는 인구압박 9.6, 난민과 국내 실향민 9.3, 외세간섭은 7.9였습니다.
공공서비스가 9.8로 차 대선은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에서 공공서비스는 의료, 식수, 위생, 교통인프라, 교육 등 전반적인 시스템이 해당됐습니다. 차들은 올해 5월 반군과의 교전으로 사망했던 이드리스 대비가 근 30년간 국가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반군으로 인한 사회 혼란에 더해 10개 지역 이상이 영양 비상상태 수준이고 이에 영양실조 유병률도 기준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교육과 의료 시스템의 부족, 수도 시스템 미비로 인한 식수 확보와 경작의 어려움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6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2021년 발표된 취약국가지수는 107.0이었습니다. 응집력 지표는 치안유지 8.0, 지도층 파벌 9.7, 집단간 갈등 8.1이었고 이어 경제지표는 경제쇠퇴 8.5, 불균형발전 9.6, 인재유출은 6.6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치지표에서는 국가정당성 9.0, 공공서비스 10.0, 인권과 법치가 9.3이었고 사회지표에서는 인구압박 8.9, 난민과 국내 실향민 9.7, 외세간섭은 9.6으로 나타났습니다. 탑10에 포함된 만큼 전반적인 평가가 부정적이었는데 그중 공공서비스는 10점 만점으로 최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다이아몬드가 주요 수출품이지만 이러한 수익의 혜택은 일부에게만 주어져 전반적인 이면의 사회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무장단체와 정부군과의 충돌이 빈번한 상황이라 식량 문제로 인한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고 의료부터 교육까지 전반적인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5위는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2021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취약국가지수는 108.4로 확인됐습니다. 평가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은 치안유지 8.6, 지도층 파벌 9.5, 집단간 갈등 9.4의 응집력 지표와 더불어 경제지표에서는 경제쇠퇴 8.5, 불균형발전 8.5, 인재유출은 6.8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정치지표에서는 국가정당성 9.2, 공공서비스 9.8, 인권과 법치는 9.1을 나타냈고 끝으로 사회지표에서는 인구압박 9.8, 난민과 국내 실향민 10.0, 외세 간섭은 9.1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콩고민주공화국은 난민과 국내 실향민 항목이 10점 만점으로 최악이었습니다. 콩고는 많은 국민들이 난민이 되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콩고에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주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부룬디 등의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콩고에는 2020년 기준 50만 명의 난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50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실향민 인구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인구수입니다. 4위는 남수단입니다. 남수단의 2021년 기준 취약 국가지수는 109.4로 밝혀졌습니다. 남수단은 평가에서 응집력 지표의 경우 치안유지 9.7, 지도층 파벌 9.2, 집단간 갈등은 8.8이었고 경제지표에서는 경제쇠퇴 9.2, 불균형발전 8.9, 인재유출은 6.7이었습니다. 이어 정치지표는 국가정당성 9.5, 공공서비스 10.0, 인권과 법치가 8.7이었고 사회지표에서는 인구압박 9.5, 난민과 국내 실향민 9.9, 외세간섭은 9.3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수단은 앞서 차드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처럼 12개 세부항목 공공서비스가 최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1년 독립을 했지만 경제 불황이 심각한 터라 공공서비스가 거의 부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제원조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구호물자 약탈과 공격이 빈번해 더욱더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원유 등의 자원이 풍부해도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생산에도 버거워 외부 지원 없이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 확충이 당장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3위는 시리아입니다. 2021년 발표된 시리아의 취약국가지수는 110.7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에서 응집력 지표는 치안유지 9.6, 지도층 파벌 9.9, 집단간 갈등은 9.7이었고 경제지표는 경제쇠퇴 9.6, 불균형발전 7.1, 인재유출은 8.2였습니다. 이어 정치지표에서는 국가정당성 10.0, 공공서비스 9.6, 인권과 법치가 9.7이었고 사회지표에서는 인구압박 7.6, 난민과 국내 실향민 9.7, 외세간섭은 10.0이었습니다. 시리아는 정부의 대표성, 개방성, 시민과의 관계를 두루 평가하는 국가정당성과 안보와 경제에서의 외부 개입을 평가하는 외세간섭이 최악으로 확인됐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알아사드가 세습 이후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만 시리아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시리아 내전이 장기간 발발하는 등 시리아는 원활한 국가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전은 이란, 러시아를 비롯해 터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들이 관여하는 터라 국제 역학관계도 얽혀있어 쉽사리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데 때문에 시리아는 취약국가지수가 매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위는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의 2021년 취약 국가 지수는 110.9로 확인됐습니다. 소말리아는 응집력 지표에서 치안 유지 9.3, 지도층 파벌 10.0, 집단 간 갈등은 8.3의 평가를 받았고, 경제 지표에서는 경제 쇠퇴 9.2, 불균형 발전 9.5, 인재 유출은 8.8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정치 지표에서는 국가 정당성 9.2, 공공서비스 9.8, 인권과 법치가 8.7이었고, 사회 지표에서는 인구 압박 10.0, 난민과 국내 실향민 9.2, 외세 간섭은 8.9로 나타났습니다. 지도층 파벌과 인구 압박이 최악의 평가를 받았는데, 소말리아는 정부가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 세력이 지역에서 건재하고 있는 데다 지속적으로 테러가 발생하며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와 인구 수준에 맞춰 보건, 식량 제공, 환경, 자원 등이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인구 통계학적 압박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은 국가 1위는 예멘입니다. 2021년 기준 예멘의 취약 국가 지수는 111.7이었습니다. 예멘은 포린 폴리시와 평화기금의 평가에서 응집력 지표는 치안 유지 9.3, 지도층 파벌 10.0, 집단 간 갈등은 9.4였고, 경제 지표에서는 경제 쇠퇴 9.8, 불균형 발전 7.7, 인재 유출은 6.7이었습니다. 이어 정치 지표에서는 국가 정당성 9.9, 공공서비스는 9.8, 인권과 법치는 9.7이었고, 사회 지표에서는 인구 압박 9.8, 난민과 국내 실향민 9.8, 외세 간섭은 9.7로 확인됐습니다. 예멘은 지도층 파벌이 10점 만점으로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항목이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예멘은 유엔이 밝힌 것처럼 1,600만 명 이상이 식량 위기인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는 내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후티 반군과 정부군과의 내전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충돌을 불러오고 있는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구의 80%가 구호 없이는 생존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